대가들의 투자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저녁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여러분들이 다시 재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저번 주에 대전에서는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눈이요, 대개 12월 초쯤에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3주, 4주 정도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8월 15일이 지나면요, 대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이제 서늘서늘해지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은요, 이번 올해 9월 달은요, 여러분 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고 무더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을을 느끼기 전에 바로 11월 중순경에 바로 예, 첫눈이 내렸다는 거죠. 어쨌든요, 예, 날씨만큼이나 예, 어쨌든 2023년 주식시장도요,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주일간 좀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PEC 정상회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는 아닙니다만, 최근 일주일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뭔가 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좀 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요, 예, 중국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 거로 봐서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예, 다음 달 산타랠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 내는 거 보니까 이제 저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요, 2,800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라는 예,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그러지 않다. 아직까지는 고금리 유지할 거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요, 예, 첫눈이 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인사입니다. 저는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올 한 해도 힘든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군분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때는 20년이었습니다. 19년 12월 31일, 예, COVID-19이라고 그래서요. 20년 초반부터 3월 달에는 팬데믹을 선언했고요. 20년, 21년, 22년, 23년, 무려 4년 동안 정말 저도요,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악의 장이 아니었나. 정말 올해는요, 특히나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연 초반에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이요, 횡행했고,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 이야기하지만, 예, 초전도체, 뭐 실체를 알 수 없는 초전도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챗GPT, 예,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 재료들을 꺼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지 않았나. 안았는가 생각됩니다. 이 고점에서 어려운 길로 여러분들을 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요, 깨진 항아리를 주고요, 물을 채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는 절대로 이 시장을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고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또 전 세계 경제는 이제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이후 증권시장 올해 23년, 예, 증권시장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을까요? 시장이 남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을 겪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예, 중앙은행인 패드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의 악재까지 끌어안으며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확고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고수했던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요일 날 제 방송을 계속 열심히 시청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재무제표라든가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1,400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략 한 600만 명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불량한 종목들은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견고하고 그리고 단단한 종목만 선별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 절대로 고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고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년 저는요, 여기서부터는 뭐 출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힘든 시장, 저를 믿고 또 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절대 쉬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협할 겁니다.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대박주라고 하는 건요, 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1,400만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쏠림 현상이죠. 절대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내년 24년도가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잠룡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청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수익으로 가득 채워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는 또 계속 정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칠판으로 가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지난주에 매매했던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오늘도요,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오늘 좀 움직인 종목들 보면요, 이 덕성이라고 하는 이 초전도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수출 포장, 그 두 종목을 예, 짚어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종목, 그리고 덕성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차트를 보시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주도할 만한 정상적인 어떤 종목이 없이 그저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정말 제가 3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었지만 이런 장세는 저는 절대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좀 쉽게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죠? 예.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죠? 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과 원칙. 예.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이걸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 예. 주식은 시고조정이에요. 즉,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 너도 나도 누군가 이 종목을요, 제시를 하죠. 추천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여 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준과 원칙, 즉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이거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을 거라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차트가, 예,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즉, 주가가 급락하고요, 그리고, 예, 횡보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에, 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래량이요. 큰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스타트를 하시는데 이 종목이 뭐로 분봉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다땡이 있고요. 네이가 있죠. 그죠? 네이버 다음.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 카페였습니다. 그죠? 네이버나 어떤 뭐 다음 이 주식 카페에 많을 때는요. 회원 수가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예전에 운영되면서 거기서 무료로 종목들을 배포를 했죠. 제가 거기서 무료로 배포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거의 최근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계속 4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주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은 팔고 나가고 대주주는 차익 실현하는데 에코프로가 140만 원에 회장 여동생이 팔고 나가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사라고 추천하느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또 9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장대양봉 하나 실현시키면서 무려 22개 증권회사에서 자, 이 종목 사세요. 목표 주가 9만 5천 원. 그리고 어떤 한 증권회사에서는 10만 원.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가죠. 제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그 내에서, 예, 진폭 내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나 9만 5천 원, 10만 원은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BPS와 PBR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주가는요 올라가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그리면요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조정 준 후에 뭔가 신호를 주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목표가를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예,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고 본인이 매매를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예,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량도 충분히 예, 들어와 있는 이 위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항상 예, BPS를 확인하시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친구 뭐 예, 당숙의 조카까지 다 이 종목을 선호하고 있다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서 대주주, 대표, 전무, 상무들이 얼마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어느 자기 물량을 조금만 예, 시장의 장중에 던지더라도 이건 큰 악재인데 큰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 물량이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조건 뭐야 된다? 흑자여야 된다. 직전 연도, 직전 분기 대비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흑자 꼭 흑자여야 된다. 예, 영업이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인데 이게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 보시고요.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너 이름이 뭐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청산가치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 이 부분 계산해서 예전에는 두 배를 계산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PBR로 계산해서 매매하는 방법, 매매하는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나마, 예, 제 방송을, 뭐, 지난 방송도 이대리 TV 홈페이지 들어와서 계속 한번 보신 모양이에요.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광고 나가죠. 다음 주입니다. 그죠? 예, 다음 주 12월 2일. 이번 주는요, 한번 시간을요, 예전엔 2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 뒤에 3시에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셔서 1시간을 좀 땡긴 게 아니라 늦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나오시는 샵 377이 이쪽으로 예, 문자를 보내시면요. 예, 다 또 전화 가셔서 다음 주에 예, 좀 아웃사이드한 얘기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세요. 예, 참 안타깝지만요.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심의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분봉 차트인데요. 예, 분봉 차트인데 날짜를 보니까 11월 21일입니다. 예,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예, 11월 21일. 그러면 그 전날을 보면요. 예, 전날을 보면, 그죠? 캔들이 단봉이에요. 분봉인데. 그러다가 아침에, 그죠? 아침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이 3.5%고요. 이 녹색 부분이 7%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위치까지 오면요. 신호가 나오죠. 예. 띵동 하고 배수 신호 발생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자,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 기준 이 원칙만 지키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 예전처럼 이 포털 사이트에 카페가 아니라 주식 관련 카페가 아니라 지금은요. 너튜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너튜브에서 수도 없이 수백 개의 증권 관련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방구석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조회수가 많거나 아니면 그것도 회원수라는데 유저가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너튜브를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너튜브 전에는 지금은 좀 뜸하죠. 예전에는 막 하루에도 막 열 몇 권씩 예, 주식과 관련된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전화가 오니까 아예 그냥 예, 수신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자체도 없어졌고 이제는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노란톡.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방송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증권방송이라든가 어떤 그런 예, 우리가 이제 공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참고로 보고 또 종목 진단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도 대략 한 2천여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좀 시선으로 볼 때는요, 전혀 엉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뿐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할까 말까는요, 바로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거는 20% 이하가 되면 이미 다 떠난 거라고 그랬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주주 지분을 봤더니, 예? 8% 또는 17% 또는 5%.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셨던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는, 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장 폐지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얘는 43%, 그러니까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20% 이하 종목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무제표 들어가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어요. 스크루버를 살짝 내리면,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뭘 체크하느냐, 재무제표 들어가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흑자입니다. 자, 직전 연도에는 77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 22년도에는 20억. 오, 엄청나게 줄었네? 큰일 났네? 아니요. 빨간색, 적자가 아닌 흑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부채 비율 42에 유보율이 461%.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150 이하에 1000% 이상이니까 50에 330과 견주해 봤을 때,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2809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청산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산 가치 대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저 가격 대비 2.5배수가 그거를 바닥이라고 그래요. 바닥. 예. 근데 우리나라는 0.5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은. 어쨌든, 2.5배. 그러니까 저 금액을 2.5배 더한 그 금액이 바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했어요, 회사가. 상장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보면, 그죠? 보면 막 4년 연속 적자 회사에 뭐 대주주 지분들 뭐 이미 상장하면서 뭐 어디다 다 던졌는지, 미리 뭐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대주주분이 적은 그런 종목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예. 신규 상장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재무제표도 표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긴 했는데, 그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재무제표의 청산가치가 2,8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건 4만원, 5만원.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809원. 자, 그리고요. 제가 이 표시는요. 지난 상반기라고 그랬죠. 분기로 따지면 2분기가 되겠습니다. 2분기, 마지막 상반기 2분기, 2분기에 BPS는 얼마였느냐? 바로 2,696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걸 PBR은 얼마였냐? 그랬더니 0.82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4,42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화면을 보고, 매수해야 돼?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예, HTS, 예, PC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바일로 보시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모바일로 보시기는 힘들고, 이 종목을 보시고, 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요, 딱 보고,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암산으로 대략했을 때, 얼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날은요, 4,400원짜리니까, 지금 2,800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매수를 해서, 오케이, 땡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예,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가지 않고요, 가는 척 하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감사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 호가창에 보면요, 이때는 호가창이 살아있다가 주가가요,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 없이 호가창은요,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주가가 어제 종가 대비 0%인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예. 처음에 포착될 때는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매수를 한 거예요. 오케이. 상단, 하단은 어떻게 본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37142856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각각의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시작됐는데 플러스 3%를 초과하는 갭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갭 하락이 나올 때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대비 아까 그 종목은요, 일단 플러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면 상단 하단 3% 마이너스 3%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 지점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1.5%, 물론 상단도 1.5%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진폭이 0%로부터 그죠 3% 또는 얘는 1.5 이하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갭을 두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삼각 매매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처음에 100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봉에서 보셨듯이 예, 그렇게 나오면 100을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올라간다? 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조정 주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보실랍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요, 속상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또 추가 매수, 즉, 물을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죠? 한 방에 2천만 원, 한 번에 3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는요, 로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서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빠지면 오케이.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분봉에서 100만 원 샀는데 밑으로 조정 주면요, 200만 원 사고 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네, 400만 원 사시는 거죠. 그러면 4, 5, 6, 700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주가가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3만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가 되냐면요,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누적 300에 여기서는 700 되고 700을 더 사면요, 합이 1,400만 원. 그런데 이 종목이 당일 가지 아니하고 일주일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보름 있다 갈 수도 있고요.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포착됐으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매매를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항상 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 철저하게 보고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께 외칩니다. 차트를 보여줄 때 재무제표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건강 상태를 보여줘야죠. 얼굴만 이쁘다고 그 차트를 보여주셔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 가시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면요, 여기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100, 200, 100, 100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즉, 이게 부양이 발동이에요. 이것도 부양이 발동이에요. 여러분들은 0%로부터 10%가 올라가면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 VI 발동이라는 말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발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적 변동성, 이거는 동적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내가 계속 주워 담았더니 처음에 100 샀다가
이렇게 100100100 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2천만 원어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빠박 하더니요. 정적이 딱 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팔 준비를 해야지. 모았잖아요. 200, 100, 100, 100, 200, 100 모았더니 2,400, 2,500이 됐더라.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요. 합산을 해서 내가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14% 금방 가면서 5R밴드라고 하는 성소장이 직접 만들어서 HTS에다가 시연해 놓은 바로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여 가지의 보조 지표를 만들어 놓고 직접 시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3세판의 14%. 물론 더 갈 수 있죠. 물론 20%, 22% 갈 수 있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돈 들어왔기 때문에. 자, 분봉 매매할 때, 분봉 매매할 때 보면 특히 너튜브에서 보면요. 이럴 때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노트북을 단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보이지 않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만 나오는 방구석 전문가님들, 당신들이 그렇게 실력이 있다면 이 밖으로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요? 처음에 100 샀어요. 그 모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 10%입니다. 과연 10%일까요? 여기 기준으로는 10%지만, 여기서도 많이 샀겠죠, 그죠? 그럼 10%를 수익 나라고요? 아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5%도 괜찮아요. 3%도 괜찮아요. 3천만 원 샀다고 칩시다. 3%면. 꽤 커요. 90만 원이에요.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꾸준하게 모아가면 내 원금 손실 없이 그대로. 아까 보셨듯이 이 종목은 정상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목표가가 3,070원이 아니라 4,400원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궁금해. 이 종목이 뭐예요?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전에는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만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법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이거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야 된다라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방송은 광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요. 거래량 없이 쭉쭉쭉 밀리죠. 그러다가 다시 튀어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아침 9시부터 대개 몇 시? 예, 10시. 대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시간 1시간 반 정도 여기만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요. 다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꼼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요. 최근에 또 빈대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살충제로는 담궜다 빼도 죽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빈대 관련주들이 예, 한참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면 빈대 관련주를 보실 때 몇 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이 기준과 원칙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여섯 개 종목을 뒤지다 보면 한 종목이 멀쩡한 게 있어요. 아니면 일곱 개 다 이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아직 덜 풀었으니까 빈대가 막 번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빈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쨌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보면요. 갑자기 투두둑 움직이고요. 그러고 이렇게 꺾이죠. 이게 매도 신호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리량이 이때가 제일 뜨뜻하고 그 이후에 거리량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저쪽에 첫 번째 나왔던 저 자리를 좀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때 위치에 우리는 예,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기에 앞서서 보실 게 뭐다?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는 바로 이 부분을 보시는 거라서 첫 번째 76% 훌륭하죠.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겠죠. 그리고요 특히나 멋집니다. 그죠? 막대 그래프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 멋져요. 그죠? 자, 뭐라고 그래요? 1년 안에 현금 활성 비율이 이따만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요따만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지금 예, 스냅샷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면요. 한눈에 좀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깨끗해 보이죠? 까매 보이죠? 예,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죠? 예, 다시 볼게요.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가자라고 해서 좀 보시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보다 더 늘었어요. 매출액도 늘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 유부율이요. 150% 이하의 유부율이 1000%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종목은 28%야 유부율이 무려 2700%야. 그리고 76%니까 아직 두고두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혼자 조용히 아침에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몇 시? 3시입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은요. 토요일만 되면 어디를 이렇게 예, 가시는지 일주일 내내 쉬시다가 토요일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PPS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14,410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도? 바로 22년도에 대한 자료고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반기라고 그래서 상반기. 즉 상반기는 1, 2, 3, 4, 5, 6, 월 2분기에 대한 예 바로 청산가치는 14,516원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바로 0.9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PBR입니다. BPS 대비 시장에서 야, 너 어떻게 거래되고 있냐 이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한 방법은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얘를 계산했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26,120원 써 있어요. 자, 이 종목이 17,000원에 포착돼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나, 둘, 셋, 매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자, 이 종목이 띵 떴어요. 매수해야 돼?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굿!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하다못해 HTS에서 모의 투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의 투자라고 해서요, 실제 돈을 가지지 아니하고 5억까지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의 투자는 재밌는 게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의 투자 내 돈 아니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지. 웃기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숙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훈련이 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싸움의 기술을 익힌 다음에 내가 자본금이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아니요. 일단 500이나 1천만 원, 이렇게 아니면 2천만 원 가지고요. 어떻게 한다? 100, 200이 아니죠. 10만 원, 20만 원 받고 40만 원, 오케이. 따당, 합, 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시작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5천만 원, 어느 순간 1억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편안한 매매를 하고 있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신다? 무조건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산다. 아싸, 북,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예, 가슴을 저 뜯으면서 사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26,120원짜리.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재무제표의 어떤 기준 원칙을 보면서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원하는 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요?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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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요? 26,120원짜리인데 17,000원. 빠져라. 빠져라. 빠지면 감사. 그죠? 올라가도 감사. 빠지면 더 감사.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잘 되면 감사. 안 돼도 더 감사. 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항상 긍정 마인드죠. 자, 보실게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투둑 그러고 바로. 예. 일단 정적 찍은 다음에 이내 눌려 버렸다가 이때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이때, 예,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내가 매수를 해서 대개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런 부근에서, 예,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14% 범주 위에서 매도하라고 신호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가만히 있다가 이 차트와 그리고 이 모습, 그런데 웃긴 게 몇 시에 나오느냐? 12시 넘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아침에는 뭐 늦잠 잤나요? 이 회사는? 어쨌든요, 여기서 이 거래량과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붙었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냐?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이후에는 주가는요, 거래량 없이 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한 종목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삐리리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다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신호 주고 이거 오버슈팅이에요. 그러고 나서 윗꼬리 달고 쳐지는데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14%, 0%, 7%,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VI 발동. 자, 끝. 자, 그리고 나서 14% 위에서 매도하라고 신호가 나옵니다. 매도하라고. 물론 이 부분도 매도 신호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1차, 예,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서 그리고 2차 수익 실현하고 그만.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는 몇 번? 두 번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이 앞서 저 자리, 자, 이 위치에 캔들을 한번 확대해서 보자.
자, 확대해서 봤더니 이 위치예요. 그러면 이때 위치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는 뭘로 판단한다? 하나, 둘, 셋. 자, 보실게요. 첫 번째, 깨끗하죠. 무려 67%야 가진 게 대주주 지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주가 올려서 여러분들 돈을 빼앗는 거겠죠. 합법이에요, 이게. 안정성 지표 괜찮아야 돼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저쪽 화면을 크게 보고. 자, 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흑자죠. 직전 연도 223억에서 159억. 의미 없다고요. 두 번째. 부채 비율 74%에 1259.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 뭐니? 6564원이요.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야, 상반기, 2분기 얼마였니? 6693원이요.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대? 0.89배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야, 어디까지 간대? 11910원이요. 얼마에 포착됐는데? 4570원이요. 얼마라고? 11910원이요. 그래, 이 종목 들고 있으면 더블 넘는 거니까 큰돈 벌겠네.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매도 신호 나왔고요. 퍼센트는 8%입니다. 이후에는 주가가 무너지고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차 매수 매도, 2차 매수 매도 두 번 시연을 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주가는요, 이내 이렇게 뭉그러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위한, 아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특별 강연회, 예, 다음 주 12월 2일 날은요, 3시에 뵙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또 여러분들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힘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